안녕하세요. 저희는 시선입니다. 네. 저희는 오늘 새곡을 할 거고요. 저희는 좀 말 주변이 없어서요. 네, 첫 번째 곡으로는 여기 옆에 있는 전시호 친구가 창작한 곡입니다. 어떤 곡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곡은 혼자 있는 방이라는 네, 제목의 노래인데요. 혼자 있는 방은 이제 제가 대학을 오면서 이제 자취를 하게 되니까 이제 항상 집에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자취를 하면 딱 집에 들어가면 깜깜하고 차갑고 그런 네 그 어두운 그런 느낌이 싫어서 네 만든 곡이에요. 뭐 이제 사비 부분에 들어보면 좀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 너라는 사람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또 반려견이 될 수 있지만 각자 이제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며 대입시켜서 들으면 네, 좋으실 것 같아요. 물 한 모금만 먹고 시작할게요.
저희가 팀이 아직 네, 시작한 지 한 달 이제 반 정도 됐나? 네. 그래서 이번이 세 번째 공연이요. 네. 저희가 너무 연습 한다고 했는데 되게 안 맞네. 네, 이제 두 번째 곡은 박원의 All of My Life라는 곡이고요. 커버곡인데 네, 제가 부를 것 같지만 이분이 부릅니다. 네, 영상 보니까 여기서 많이 불렀더라고요, All of My Life를. 네, 안 봐서 얼마나 다른 분들이 잘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무대에 많이 안 서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대에서는 긴장도 많이 되고 그래서 말도 잘 못하고 평상시 말이 굉장히 많은데 무대에서는 많이 얼어붙고 이러네요. 네, 벌써 마지막 곡이고 마지막 곡도 여기 전시훈 친구가 작곡한 곡이고요. 네, 어떤 곡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곡은 제목은 나는 그저 유쾌한 사람이고 싶다라는 곡이에요. 아, 싶었다. 싶었다. 네, 싶었다. 네, 이 곡은 이제 제가 20살이 돼서 제가 곡을 20살 넘어서 쓰기 시작해가지고 20살이 돼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집에만 갇혀있고 알바나 이런 걸 안 해봐가지고 세상을 잘 몰랐었는데 대학 오고 나니까 이제 알바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그 예전에 맑고 해맑았던 그 모습은 좀 없어지고 어느샌가 좀 암울한 이런 그 사회에 찌든 그런 모습이 조금씩 저한테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알바를 하는데 저한테 지훈아 너는 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막 축 처져 있냐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아 내가 요즘 모습이 그렇구나 라는 걸 느끼고 나서 이제 쓰게 된 곡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항상 유쾌하고 밝고 이런 모습이고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찌든 세상에 찌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고 싶었는데 하고 약간 한탄하는 느낌의 네, 곡입니다. 이것도 좀 암울한 곡이에요. 네. 아 마지막 곡이니까 저희 페이스북이랑 네. 시선 치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저희가 다 만들어놨어요. 아직 활동을 많이 안 해서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건 많이 없는데 네, 궁금하신 분들은 네, 좋아요나 팔로우나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날선 미움은 커져간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